1973년 11월 24일 중국 베이징에 한 부부의 둘째 딸로 주링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5살 때는 고대 현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연주도 수준급 실력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다재다능했던 이 주링은요, 1992년 중국의 이공계열 최고 명문대라고 불리는 칭화대학교 화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요, 이 주링은 교내 전통음악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이 배웠던 칠현금이라는 고대 현악기에 수석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도 미모와 능력을 뽐냈어요. 지금 보시면 좀 이뻐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하던 1994년 10월경 두 달 뒤인 12월 11일에 열릴 음악회를 준비하던 이 주링은요, 조금 뭔가 몸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니, 한 10월경부터 눈이 조금 침침하기 시작하더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요새 내 눈이 왜 이러지? 12월에 열릴 음악회가 가까워져 오면 올수록 눈은 더더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가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숨이 차.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요새 내 몸이 도대체 왜 이러지? 하지만 이런 몸 상태에서도요, 주링은 두 달 뒤에 열릴 음악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연습을 했고요. 그 결과 다행히도 1994년 12월 11일에 이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링은 일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연주회. 음악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뒤에요, 이 주링의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은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에 주링은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본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본집으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갑자기 주링의 길었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채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모습에 주링의 부모님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 주링을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요, 알 수 없는 고통은 계속됐어요. 이 병원 측에서는 멀쩡했던 소녀가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온몸에 경련이 온 것 마냥 막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 이유가 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후에 얼마간의 안정을 취하게 되니까 다행히 다 빠졌던 이 주링의 머리에는요,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고 통증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괜찮아진 거죠.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1995년 2월 많이 호전이 된 이 주링은요,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시 이 다리에 근육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온몸에 근육이 또 막 연달아 아프기 시작해.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기 시작하고 눈, 귀, 근육 다 이상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다시 발생한 이런 현상에도요, 병원 측에서는 모르겠다고,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링의 증상은요, 주링의 고향 친구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주링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요,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서는 도통 원인을 모르겠다 라고만 하니까 이 주링의 증상을 한번 봐달라고 인터넷에 이제 세계 각지의 의료진들한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제 친구가 아픈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증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메일을 받았던 세계 각지의 의료 종사자분들은요, 주링의 증상을 보고 100이면 100 모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히 알 순 없는데 증상만 봤을 때는 탈륨 중독 증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 소리를 듣게 된 주링의 가족들은요, 바로 베이징의 다른 병원으로 가서 탈륨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반 수치를 훨씬 웃도는 탈륨 수치가 나왔어요. 주링은요, 적어도 주 2회 이상 탈륨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주링의 상태는요, 한 달이 넘도록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탈륨 검사 반응을 했을 때가 너무 늦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탈륨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성이 강한 원소로 탈륨에 들어있는 황산탈륨이나 아세트산탈륨은 쥐약 혹은 개미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쥐나 뭐 개미약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걸 사람한테 쓰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악용을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은 이 탈륨 사용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약인 거예요, 독약. 사람에 대한 그런 영향이 굉장히 강해서 이 탈륨을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닿기만 해도 중독 증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탈모 혹은 정신 이상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닿기만 해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사량은 성인이라고 해도 불과 0.8g. 되게 조금만 닿아도 위험한 거예요. 복용 후에 2주 전후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만지기만 해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복용 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암살용 독극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표시도 바로 안 나니까 정말 더 위험한 거죠.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그레이엄 영 살인마가 있습니다. 영국 살인마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일본에서 중2병에 걸린 그레이엄 영의 빠순이 여고생이 자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탈륨을 이제 넣어갖고 실험하는 그런 폐륜을 저질러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영 살인마와 그리고 일본의 이 사건 두 개 다 제가 다뤘었습니다.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어요. 모미즈 유튜브 내에서 중학생 부모 실험이라고만 쳐도 이게 바로 나올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여기 저절로 나와요. 뭐 여튼 그만큼 이 탈륨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주링이 왜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탈륨 중독이 되어버렸던 걸까 라는 거예요. 주링은요, 탈륨을 접할 기회도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고의로 이 주링한테 탈륨을 노출, 투여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태가 매우 나아져가지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호전이 된 상태로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학교로 돌아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 병이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 이 주링의 부모님은요, 학교에 뭐가 있다, 학교에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범인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칭화대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범죄 현장으로 추정되는 모든 곳을 봉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렇게 조치를 했을 때가 노동절의 연휴가 딱 껴있네. 노동절의 연휴. 여기서 중국의 노동절이라고 하는 건 노동절 당일부터 일주일간 쉬는 거예요. 이게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절 연휴 기간에 주링의 기숙사 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일주일 틈에.
누군가 몰래 이 주링의 기숙사 방에 들어와가지고 1차 탈륨 중독 때 그때 사용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샴푸, 주링이 쓰던 샴푸라든지 주링이 항상 렌즈를 낄 때 썼었던 그 컨택트 렌즈 통, 그거랑 생활용품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탈륨 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된 뒤에 이미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기 때문에 범인이 남긴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단서였던 주링의 생활 그런 용품들까지 다 도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더욱더 수사가 어렵게끔. 1995년 5월 7일 베이징 경찰은요, 주링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주린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순양을 주목했습니다. 순양은요, 피해자 주린과 같은 화학과였고요. 1994년까지 주린과 함께 교내 음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온 여자였어요. 무엇보다 이 순양, 탈륨에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순양을 강력하게 의심했어요. 탈륨을 손에 쉽게 얻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이 주링한테 탈륨을 탈 수도 있는 여자. 옆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이제 순양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주링입니다. 범인이 이 순양이라면 순양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양이랑 그리고 주링이랑 같은 음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데 이 주링이 너무 음악을 월등히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링의 입지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순양의 입지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연주량도 이 주링한테 많이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순양이 계속 이 주링을 시기 질투해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받던 이 순양은요, 1998년 8월 26일 용의자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도록 이 순양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순양이 범인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찾아내서 용의자에서 제외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법정 기간이 지나서 용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외가 된 거예요. 용의자로 지목했다가 3년이 지나도록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외. 사건 발생 후에 20년하고도 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범인을 순양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양은 여러 압박으로 인해서 2006년 초에 이름을 바꾸고요. 출생 기록까지 수정을 했다고 해요. 순양은 계속해서 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범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정말 너무 결백해요.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주실 건가요? 전 정말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호소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순양을 의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주링한테는 언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언니도요, 1989년 4월경에 대학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실종이 돼버렸고 사흘 뒤에 절벽 밑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추락사.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것 같다고.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언니에 이어서 동생 주린까지도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 부모님의 마음은 작은 딸까지도 잃을까 되게 두렵고 무섭고 찢어지셨겠죠. 이런 부모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던 주링은 병원에 입원 후에 두 달 남짓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탈륨 중독으로 인해 그 후유증으로 뇌의 신체의 각 관절, 시신경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뚜렷했던 눈망울은 초점을 잃었고요. 민첩했던 신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주도 잘했는데 연주도 전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능 또한 7살 정도의 지능으로 멈췄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주링의 병세는요, 나아지지 않았고요. 늙은 이제 부모님이 주링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딸을 간호하고 병원비까지 감당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았던 순양은요, 이름과 출생 그 기록을 모두 바꿔가지고 세계적인 휴대폰 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까지 이뤘다고 해요. 주링의 변호사 측은요, 순양이 범인이라고 100%라고 이 순양이 주링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순양 또한 여전히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 범인은 순양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순양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인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탈륨에 중독이 돼서 인생이 망가져버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일인이라는 게 이 사건의 범인이 늦더라도 꼭 잡혀서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참 중국의 안타까운 주링 탈륨 중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렷한 눈망울에 연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추정을 했을 때는 샴푸나 막 이런 거에다 탄 걸로 추정을 해요. 막 그런 이런 자주 사용하는 거에 주링도 모르게 다 타놓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